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천국 21번째 시간입니다. 천국은 인간 경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세계이지요. 즉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영혼들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설하신 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나타내 보인 만큼 정확한 공의 가운데 처소와 상급을 주신다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와 달리 인간 경작을 받지 않았지만 영원히 살고 있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습니다. 바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 에덴 동산에서 살 때 낳은 후손들이지요. 이 에덴 동산은 이 땅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둘째 하늘의 공간 안에 있음을 천국 다섯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무수한 후손을 얻었으며 범죄하여 쫓겨난 사람은 오직 아담과 하와뿐임을 설명해 드렸지요. 따라서 에덴 동산에는 지금도 무수한 아담의 후손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은 이 에덴 동산의 환경과 그곳의 생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인간 경작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깨닫고 더욱 감사함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말씀 창세기 2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했습니다. 둘째 하늘의 에덴 동산은 영의 세계이기는 하지만 셋째 하늘의 천국과 같은 영의 세계는 아닙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면 에덴 동산은 영과 육의 중간 단계 차원으로서 완전한 영의 세계는 아니면서 육의 차원과도 공존할 수 있는 세계이지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었지만 흙으로 만들어진 육의 몸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곳에서 이 땅의 사람들처럼 자손을 낳으며 생육하고 번성하였습니다. 이는 창세기 3장 16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에게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잉태하고 고통을 크게 더하신다 했는데 이는 여자가 이 땅으로 쫓겨나기 전 에덴 동산에 살 동안에는 이미 잉태의 고통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생명이었을 때는 잉태의 고통이 미비하였지만 저주와 함께 그 고통이 크게 더해진 것이지요. 이는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 에덴 동산에 살 때 그곳에서도 이미 자손을 낳았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만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 이 땅으로 쫓겨났고 그의 후손들은 에덴 동산에 남겨졌습니다. 아담의 에덴 동산에서 나온 후손들은 생명이기에 지금까지도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있으며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했지요. 자, 여러분들, 오늘날도 우리 믿음이 있는 성도님들은 저에게 기도받고 나면 대부분이 순산을 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대부분이 순산해요. 순산할 때 뭐 첫 아기라 할지라도 고통을 별로 받지 않고 순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육의 사람들은 믿음이 없다든가 육의 사람들은 순산할 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습니까? 많은 고통을 몇 시간을 받아야지요. 그리고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막 날 때 병원에서 막 날 때 얼마나 그냥 옛날에 보면 남편 욕을 하고 막 욕을 한다고 그러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를 죽인다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참 가볍게 이렇게 순산들을 하고 계십니까? 병원에서는 위험하다, 애기가 너무 커서 위험하다,
그러니까 수술해야 된다고 해도 나는 수술 받지 않겠다고 하고 여러분 나신 분들 보면 고통도 없이 잘 낫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바로 에덴 동산은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따라서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의 후손들은 사실 이 땅의 인구보다 훨씬 많습니다. 뭐 상상할 수 없이 많지요. 한번 태어나면 죽지 않고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에덴의 사람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에덴 동산의 크기는 이 지구의 수천만 배 그 이상의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광활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뭐 많이 나야 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이 지구에 보면 가난한 나라들이 아이들을 많이 납니다. 뭐 10명, 20명. 뭐 아프리카 가난한 나라들 보면 10명, 20명이 뭐 예사예요.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제가 초신자 일정만 해도 그 예전에는 보통 뭐 6, 7명, 8, 9명, 10명, 11명, 12명도 났거든요. 저희 기도원장님, 기도원장도 9남매지 않습니까? 저는 6남매, 적은 편이고요, 저는. 우리 교회도 보니까 뭐 딸 7형제도, 딸 7남매도 꽤 많더라, 여러 가정 되더라고요. 옛날에는 많이 나야 복으로 알았어요. 많이 나야 잘 산대요. 그 옛날에 저희 때 사실 그랬어요. 이게 저희 초등학교 동창에서 보면 왜 많이 낳는가? 많이 나가지고 키워서 일하게 한대 일. 일 시키려니까. 그러니까 많이 낳아야 되고 그런다고 이제 하지요. 그리고 형제 서로 도움이 된다. 같은 형제니까 도움이 된다. 그런데 뭐 도움보다도 서로 그냥 원수 맺고 싸우는 경우 참 많이 봅니다. 옛날에도 아담과 하와도 그랬고. 흥부 놀부는 뭐 하나의 이야기이지만 그것도 형제간에 원수 맺고 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광활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요. 또한 에덴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아담으로부터 지식과 지혜를 전수받아서 오늘날까지 문명을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이 땅의 과학기술 문명보다 훨씬 뛰어난 문명을 누리고 있음도 알아야 하죠. 그러면 과연 에덴 동산의 자연 환경은 어떠할까요? 에덴 동산은 죽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평화로운 곳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운행되는 것으로 태양이나 달과 별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질서와 법칙에 따라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낮과 밤의 구분이 없이 항상 빛이 비추고 있는데도 활동하는 시간과 쉼을 갖는 시간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지요. 에덴 동산은 지구와 환경이 비슷해서 온갖 식물과 동물들이 있으며 아름다운 자연이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처럼 높은 산은 없고, 제 화면에 나오네요. 높은 산은 없고 평지와 같은 언덕과 같은 구릉지대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 장막과 같은 것이 지어져 있는데 이는 사람들이 살려고 지은 집이 아니라 때때로 그 안에서 쉬기 위해 지은 건물입니다. 싱그러운 나무와 꽃, 풀꽃이 가득한 초원에서 포근히 감싸 안아주는 듯한 빛을 온몸 가득 받으며 편안한 자세로 비스듬히 누워서 위를 바라보면 새파란 하늘에 솜덩이 같은 흰 구름들이 둥둥 떠다니며 각가지 모양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마치 내려다 보이는 곳에는 눈부시게 반짝이는 아름다운 호수가 펼쳐져 있으며 달콤한 꽃향기를 품은 바람이 부드럽게 얼굴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곳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대화를 나누며 거닐기도 하지요. 때로는 넓게 펼쳐진 풀밭이나 꽃무더기 위에 누워 부드러운 꽃잎을 어루만지며 달콤한 향기를 맡을 수도 있고 크고 탐스러운 과일들이 풍성하게 열린 나무 그늘 아래 누워 쉬기도 하며 마음껏 과일을 따 먹을 수도 있습니다. 호수와 바다에는 형형색색의 물고기들이 논일고 있는데 마음만 먹으면 조금 떨어진 바닷가로 가서 빛을 받아 하얗게 반짝이는 모래밭을 거닐기도 하고
맑고 푸른 파도를 타고 즐길 수도 있으며 물고기처럼 마음껏 수영할 수도 있지요. 귀엽고 예쁜 동물들이 눈망울을 반짝이며 다가와서 재롱을 떨기도 하고 넓은 초원에는 여러 동물들이 평화롭게 어울려 놀고 있습니다. 이처럼 잔잔한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일상의 힘겨운 삶을 떠나 한 번쯤은 가져보고 싶어하는 가장 평안하면서도 행복한 삶의 한 모습이지요. 그러면 과연 이 에덴 동산의 생활은 어떠할까요? 에덴 동산의 사람들은 땀 흘려 일하지 않아도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고 마음껏 뛰어놀 수도 있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 전혀 없으며 오직 기쁨과 즐거움과 평화만 가득하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질서 가운데 운행되기에 아무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영원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곳입니다. 지구와 비슷한 환경을 지닌 에덴 동산에는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 존재하지요. 그런데 처음 만들어진 때부터 지금까지 전혀 오염되거나 변질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땅과 달리 맑고 아름다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해가 없으니까 하늘도 뭐 이 땅의 하늘과는 비교할 수 없이 처음부터 참 푸르렀겠는데 더군다나 공해가 전혀 없으니까 얼마나 푸르르게 보이겠습니까? 에덴 동산을 하늘을 보신 분들은 뭐 알 수 있는 거지만 너무너무 푸르르고 깨끗하죠. 에덴 동산은 비둘기들이 또 너무너무 하얗고요. 전 처음에 보고 아, 저렇게 하얀색도 있는가 했어요. 너무너무 하얗고 깨끗한 비둘기들인 거 봅니다. 또한 에덴 동산에서는 대부분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생활을 합니다. 그래도 악이 전혀 없기 때문에 부끄러워한다거나 가늠하는 마음이 전혀 없지요.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아이들이 벌거벗은 채로 자유롭게 뛰어노는 것과 같습니다. 온도, 습도 등 에덴 동산의 환경은 사람이 옷을 입지 않고 살아도 될 만큼 가장 알맞은 상태이므로 벌거벗은 채로 생활해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몸을 찌르는 가시나 해로운 벌레 같은 것도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있는 뭐 하루살이도 없고 모기도 없고 파리도 없고 바퀴벌레도 없고 뭐 해충도 없고 하여튼 그런 거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가끔 옷 입은 사람들도 볼 수 있는데 이들은 일정한 단위로 묶여진 모임의 머리급들이지요. 에덴 동산에도 질서와 규율이 있어서 하나의 모임 안에는 머리되는 사람이 있고 그의 지시에 순종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머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과 구분되게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처럼 옷을 입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지위를 나타내는 수단일 뿐 몸을 가리거나 보호하기 위해 혹은 치장하기 위해서 입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창세기 3장 8절의 전반절에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라고 기록된 것을 보면 에덴 동산에도 서늘하다는 느낌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차다, 춥다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서늘해 기분이 좋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화요일 날 서늘했지요. 반팔 입고 오신 분들은 약간 추위를 느꼈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아이고 다시 긴팔로 이렇게 바꿔 입었다는 말도 듣습니다. 근데 긴팔 입고 오신 분은 아주 서늘한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근데 아직은 반팔 입을 때는 아니잖아요. 좀 더 지나야지. 참 너무 성급하세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처럼 더위에 땀을 흘리거나 추위에 떨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에덴 동산은 항상 사람이 살기에 가장 알맞은 온도와 습도, 바람 등의 조건이 갖추어져 있어서 기후 변화에 따른 불편함은 조금도 없습니다. 또한 에덴 동산은 밤과 낮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빛으로 둘러 있어서 항상 낮과 같은 생활을 할 수가 있지요. 다만 에덴 동산에 사는 사람들도 때를 쫓아 쉼을 얻고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때 기온의 변화를 통해 활동하는 시간과 휴식의 시간이 되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에덴 동산은 이 땅과는 달리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날이 밝아지고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낮과 같이 밝은 상태에서 기온의 적절한 조절에 따라 시간을 구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온이 변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서늘하다고 느낄 만큼 온도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며 포근한 바람 속에서 쾌적함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알맞은 휴식의 환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볼 때는 참으로 평화로운 곳이요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공간으로 생각되지만 사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참된 기쁨과 행복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와 반대되는 슬프고 고통스럽고 불행했던 일을 체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부유한 사람들 그냥 뭐 걱정 없이, 돈 걱정은 없이 살았던 사람들도 예를 들어 암 말기가 됐다. 그래서 병원에서 돈 들여 가지가지 수단 방법 해봤는데 결국은 살 길이 없다. 그래서 시한부 인생, 예를 들어 뭐 3개월밖에 못 산다, 6개월밖에 못 산다, 이렇게 이제 사형원들 받은 분들, 사형 선고와 같은 걸 받은 분들, 그분들이 만약에 와서 기도받고 치료받을 때 그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저는 많은 사람들을 뭐 20일밖에 못 산다 하는 사람도 살려냈고 뭐 한 달밖에, 뭐 두석 달밖에 못 산다 하는 사람들 수도 없이 살려내서 이 안에도 많이 계시지만 이렇게 치료받고 나면 죽는다, 분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기도받고 살아났을 때 그 행복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렇게 암이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병원에서 받고 나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니까 정말 행복을 느낀다 이 말입니다. 또한 선과 진리와 빛이 좋다는 것을 아는 것도 그와 반대되는 악과 비진리와 어두움이 나쁘다는 것을 겪어보았기 때문이지요. 만약 이러한 상대성을 겪어보지 않았다면 우리가 비록 들어서 머리로는 안다 해도 정녕 선이 얼마나 좋고 사랑과 행복이 얼마나 좋은지를 마음 중심에서 느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 번도 아파보지 않고 주변에서도 아픈 사람을 보지 못한 사람이 과연 질병의 아픔과 고통을 알 수 있을까요? 저에게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러지요. 어떤 분은 이제 예를 들어 귀앓이를 한다. 귀가 막 쑤시는 앓은 이제 그런 거 막 귀 진물을 말한 게 아니고 쑤신다면 진물 없어 쑤시고 아픈 귀앓이 그런 이제 아픔을 느끼는 보면. 당회장님, 이 귀하리처럼 이렇게 아픈 것은 뭐 처음이에요. 이렇게 아픈 것도 있나요? 어떤 분은 뭐 입에 치통 하나 가지고도, 아이고, 이렇게 아파, 부어가지고 와서, 이렇게 너무너무 아파요. 자기가 아픈 것이 제일 아픈 걸로 알아요. 암도 여러분 한 뭐 사기 말기 내보세요. 그 고통 말할 수 없죠. 그 머리가 다 휘어져 버리잖아요. 빠지고 휘어지고 너무 고통스러워. 어떤 분은 그냥 머리도 빗지 않아요. 그냥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여잔데도 뭐 빗지도 않고. 그런데 우리 만 믿는 성도들은 설령 암이 있다 해도 고통을 안 받으니까 기도 받아 버리면 고통이 사라져 버리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도 치료받지 못한 분들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고통스럽던 걸 기도 한번 막 고통이 사라졌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부터라도 통의 자복에서 정령이 이제 믿음 갖고 치료받도록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더러 있는 것을 봅니다. 제 통의 자복,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렇게 고통스럽던 것이 기도받으니까 그 고통이 사라진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이제 정령이 통해 잡아가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일 텐데 그러지 않으면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면 그냥 그 고통은 없다 하지만 좋은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은 볼 수가 있고 하나님 불러가시는 걸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한 번도 아파보지 않고 주변에서도 아픈 사람을 보지 못한 사람이 과연 질병의 아픔과 고통을 알 수가 없는 것처럼 아프겠다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정말 그 아픔의 고통은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 이런 사람은 상대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줄도 알 수가 없으며 건강의 소중함도 절실하게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 바늘로 여러분 찌른다고 해봐요. 바늘로 여러분을 좀 찌른다고 한번 생각해요. 정말 찌른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아픔을 느껴요, 못 느껴요? 아프다는 거 알죠? 바늘을 찌르면 아이고 얼마나 아플까 두렵죠. 아유, 안 된다고 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바늘로 진짜 찔린 분, 바늘로 그냥 깊이 이렇게 한 1cm 찔러 들어갔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아픔을 알잖아요. 그 바늘의 아픔을. 그러면 그 아픔을 느낀 사람이 누가 또 바늘로 찔른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때는 그냥 뭐 아, 절대 안 된다고 하죠. 예, 그 아픔의 느낌을 받기 때문에. 느낌을 보지 아니해도 바늘로 찌른다면 아픈 줄 알기 때문에 참 싫어하는데 한번 찔림을 본 사람은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또 찌른다고 할 때는 그 느낌이 찌름을 받지 않은 사람과 전혀 다르다 이 말입니다. 또한 살아가면서 부족함이라고는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도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과연 가난에 대해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태어나서부터 부모님 잘 만나서 부유하게 살았다면 먹을 거 걱정하고 입을 거 걱정하지 않고 뭐 원하는 대로 신발, 가방 뭐 모든 걸 사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너 나오면은 아버지 유산 내가 줘서 너 사업대에 물려줘서 너 이렇게 하겠다고 했다면 돈에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았다면 근데 만약에 아버지가 부도가 나가지고 회사가 망해버렸다고 해봐요. 망해버려서 먹을 것도 없고 집도 팔아서 부채 갚아야 하고 다 한다고 해봐요. 그래가지고 그 참 좋은 집에서 살다가 저기 사글세나 이런 데로 살게 된다고 해봐요. 그러면 전혀 가난의 고통을 느껴보지 못한 그 자녀들은 사글세에서 산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처음부터 사글세 산 사람은 힘든지도 모르고 살아가지만 그렇게 부유하게 살다가 갑자기 망해서 사글세 생활하고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전기세 방세도 제대로 못 주고 그런 고통에 하루하루를 산다고 하면 너무너무 지옥같이 살아갈 겁니다. 그럼 그렇게 부유하게 살 때 얼마나 감사했나요? 별로 감사치도 않았죠. 부모 잘 만나서 다른 사람보다 잘 산다 했죠. 근데 그 항상 가난 속에 살던 사람이 가난 속에 뭐 사글세 전세도 못 살고 사글세 못 면하고 가난 속에 살던 사람이 만약에 어떠한 축복으로 부유하게 된다고 해봐요. 그러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행복을 느껴요? 부유하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이 건강 주심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삽니다. 항상 잊지 않아요. 그래서 때를 따라서 저는 항상 아버지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건강 주심에 감사함을 드려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건강 주셔서 저희 가족 다 병원에 한번 안 가고 약도 안 먹고 병원비 뭐 나갈 일도 없고 그리고 시간 낭비할 것도 없고 건강이 사니까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때를 따라 감사함을 드려요.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난해 본 사람이어야 참 부유하게 됐을 때 감사를 느끼는 것이고 부유하게 살다가 가난해져 버리면 이제 가난에 대한 이제 참 원망이 나오죠. 자, 이런 사람은 아무리 부유해도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느끼지를 못합니다. 처음부터 부유하게 살았다면. 이처럼 아픔과 가난의 고통에 대해서도 전혀 경험이 없다면 자신이 누리고 있는 건강과 부유함에 대한 감사가 마음 중심에서 나올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 서울대학교 미술 교수님 제 생일날도 오셨더라고요. 뭐 선물 준비해가지고 오셨던데 뭐 오늘 주일도 오신다고 하던데 전에는 손으로 내가 미술 그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못 느꼈을 거 아니에요. 손이 건강, 누구나 다 건강한데, 뭐, 이게 미술, 이게 내가 그릴 수 있다.
이런 걸 감사 못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교통사고 당하고 이 손을 쓸 수가 없으니까 손목도 손가락도 쓸 수가 없고 이게 하니까 이러니까 손가락도 안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 기도 받고 깨끗이 치료가 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 이제 감사를 알게 되죠. 하나님께 대한 감사. 이 손목, 손 강건에서 내가 미술을 그릴 수 있다고 하는 데 감사를 느끼죠. 또 글을 쓸 수 있다고 하는 데 감사를 절절히 느끼시죠, 이분이. 그러니까 저희 예배를 자주 오시죠. 금요차라 오시고. 이렇게 참 체험을 해봐야 감사를 알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인간 경작을 하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두루두루 육에 관한 거, 피진리에 관한 거 다 체험해 보도록 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좋은 환경에 대한 가치를 전혀 모른다면 이는 결국 행복의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질병의 고통도 당해보고 가난의 아픔도 겪어본 사람이라면 건강과 부유함에서 오는 행복을 마음 중심에서 느끼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아담의 후손들이 바로 상대성을 전혀 모르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자녀는 중심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녀이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참 자녀를 얻기 위해 본문 9절에 나온 대로 에덴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함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에게 에덴 동산과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며 모든 것을 임의대로 할 수 있도록 하셨지만 단 한 가지 금하신 것이 있었지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것을 예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장차 선악과를 먹게 될 것을 아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담이 그것을 따먹도록 가만히 놔두신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지요. 그것을 따먹었을 때의 결과를 분명히 알려주시고 먹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선택은 어디까지나 아담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야 공부해라 공부해라 네가 공부를 잘해야 출세한다 공부를 잘해야 성공한다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졸업하고 그래야 성공의 길이 성공한다 이렇게 아무리 가르쳐도 자유의지 속에 안 듣는 자녀는 안 듣지 않습니까? 너 이렇게 오락이만 빠져들어가면 너 공부하기 싫어지고 공부도 못하고 너 장래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아무 해도 말 듣지 않습니다. 그거 어찌합니까? 뭐 때려 죽일 수도 없고 그러나 부모가 그런 잘못이 많지요. 자녀들을 처음부터 그런 오락에 빠지지 않도록 가르치고 경계하고 가르치고 가르쳤다면 그래서 그런 거 손몇대 가르쳤다면 오락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고 뭐 학생이 뭐합니까? 공부에 집중해서 하려고 하죠. 저도 어려서 보면 뭐 공부를 여하튼 그래도 못한 편은 아닌데 뭐 잘했다고 하는 편인데도 그래도 1등 하지 못한 것은 노는 걸 너무 즐겨했으니까 학교만 갔다 오면 집에 가서 책가방 그때는 없었으니까 보자기로 싼 거 보자기로 싼 거 던져놓으면 그냥 아 부모님은 다 일터에 나가시고 안 계시겠다 아, 나가서 놀고 실컷 놀다 밤중에 들어오죠. 야단 맞아도 뭐 매일 야단 맞지 어머니에게 밤중에 들어오고 식사 때라도 맞춰 들어오라고 해도 안 들어오고 노는 게 너무 팔려가지고 그래서 1등을 못했죠. 공부하려고 집중했으면 잘했을 텐데.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죠. 우리 또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새 예루살렘이 있다는 거 알려주고 천국 지옥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걸 알려줘도 순종 안 하면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여전히 죄를 짓고 사망의 길로 가는 육체일도 행하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 어찌합니까? 자유의지를 주셔서 자유대로 믿음대로 되는 것인데 믿지 않으려고 하니까 들어서 지식으로는 알되
정녕히 믿는다면 절대로 죄는 짓지 않는 건데, 들어서 알긴 해도 그래도 순종하지 않고 지옥을 향해 가고 좋은 천국을 향해 들어가려고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선악과를 따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선택은 어디까지나 아담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상대성을 아는 참 자녀를 얻기 위해 아담이 일부러 선악과를 따먹도록 하신 것도 아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려 할 때 그곳에 오셔서 억지로 못 먹게 하신 것도 아니지요. 이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담은 처음에도 자유의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고, 나중에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자유의지 가운데 스스로 택해서 행한 것이죠. 여러분 믿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아파서 말 저에게 질문한다고 하면 당장님 이렇게 너무 고통스럽고 이거 도저히 이거 뭐 어떻게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병원에 가도 될까요? 병원에 가 수술을 받을까요? 말까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믿음대로 하세요 그러죠. 믿음 자유의지 속에 하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 보일 것이고, 믿음이 안 되면 가서 수술 받는 것이고, 그래 믿음대로 저는 하라고 한다 이 말. 당연히 믿음대로 결정해서 하라.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생사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니 내가 하나님께 맡긴다 이런 믿음으로 변치 않고 마음에 흔들리지 않고 나간다면 그건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책임져 주신 걸 봅니다. 책임져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고, 내가 설령 죽는다 해도 하나님 뜻이니 내가 죽으면 천국, 거기다 좋은 천국, 믿음 보였으니 더 좋은 천국에 간다 이러면 하나님께 맡길 것이고, 그리 못하면 두렵고 아이고 만약에 기도받아 안 나오면 어떠나, 병원에 가서 그래서 수술받고 수술받아 잘 되면 좋지요. 잘 되면 좋죠. 그런데 저에게 그렇게 참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도해서 낫지 않는 분이 가서 수술받고 해서 잘 되는 걸 보질 못했으니까 참 안타깝죠. 잘 되면 좋은데 왜 그렇게 암 같은 거 수술받고 나으면 더 심해진 분이 많습니까? 오히려 전이 돼가지고 더 심해져 버린 분이 꽤 있습니다. 그러다 믿음 내보인 분들은 그대로 치료를 받으니 또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자유의지대로 하게 하지, 뭐, 이렇게 병원을 가지 마시오. 믿음 내보여서 치료해서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본인의 그 현재의 믿음으로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럼 또 하나 막혔다가 아유 의심이 생기고 아유 안 나오면 어떡하고 또 간다. 그럼 그 본인의 믿음이 그거라 이 말입니다. 그럼 그 믿음대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공의 가운데 죄의 사건 사망이라는 율법의 저주가 임했고, 또한 이렇게 시작된 본격적인 인간 경작을 통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살게 될 참 자녀를 얻게 되셨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사람 편에서도 참 사랑이 무엇인지,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우치고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복된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지요.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인간 경작을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두시는 것으로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와 이 땅에서 낳은 그의 후손들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눈물, 슬픔, 고통, 질병, 사망 등 각가지 고난의 과정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게 되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이 세상에서도 부모는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내 자녀가 훌륭한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이를 위해 겪어야 하는 훈련과 인내의 시간을 결코 헛되거나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녀도 자신의 미래에 주어질 영광을 믿는다면 당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해도 능히 인내하며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장래의 영원한 영광,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 땅에 잠시 잠깐 사는 이 땅의 고난을 어찌 힘들다 하겠습니까? 당연히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잠시 잠깐 사는 건데 천국은 영원한 나라이고요.
마찬가지로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게 될 참된 행복을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 받는 경작의 과정이 결코 힘들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 순종해서 여러분이 순종해서 경작을 잘 받으면 그때야말로 진짜 천국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빨리 비진리 악버리고 영으로 들어가 보세요. 성결 이루어보세요. 선 이루어보세요. 온유와 사랑과 덕을 지녀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천국이 이릅니다. 천국입니다. 이 천국은 어디를 가나 천국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설령 누구의 모함으로 내가 감옥을 갔다 해도 그 자리가 천국인 거예요. 왜?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쁘니까, 감사가 넘치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깊은 감옥에 갇혀서도 밤중쯤 찬미를 한다 이 말입니다. 밤중이 되었는데도. 다니엘도 마찬가지고요. 오히려 장차 다가올 영광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고 애쓰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로 여겨지지요. 그러니 이 땅에서 온갖 희로애락을 겪은 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감사할 줄 아는 사람과 에덴 동산의 아름답고 풍요로운 환경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중에서 누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럽겠습니까? 누가 더 사랑스럽겠습니까? 모든 걸 희로애락을 체험하고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스럽지 않겠습니까?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 살았던 둘째 하늘의 에덴 동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지금도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데 그곳은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좋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상대성을 체험할 수 없기 때문에 참된 행복과 감사를 모른다 했지요. 걔도 연단을 받아봐야 되더라고요. 연단. 혹독한 연단을 받으니까 진짜 혹독한 아주 강한 개가 되더라고요. 전에 말씀드린 거 18일 굶주리 먹지도 못하고 사슬에 매여서 새 사슬에 덫을 놓은 그런 짐승 잡기에서 놓은 산에다가 덫을 놓은 거기에 이제 채워가지고 사슬에 매여가지고 18일간 물도 못 마시고 먹지도 못하고 눈밭에서 그 사슬을 풀고자가 했기 때문에 얼마나 목이 상처가 났어요. 살이 그냥 1cm 이상 파여가지고 그냥 피로 낭자고 전부 이 털은 없죠, 목이. 얼마나 몸부림치다가 18일 만에 그 사슬에 놓여가지고 어떻게 끊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쇠줄을.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개가 이제는 사람의 그 주인의 중요함을 알더라 이 말이에요. 그전에는 주인을 사랑치도 않고 좋아도 않으니까 어쩌든 밖으로만 나가려고. 그러니까 풀어놓으니까 밖으로나 산으로 갔다가 그런 곤욕을 겪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18일간 연단을 받고 나니까 이 개가 집에 돌아와서는 주인의 사랑을, 주인을 그날 또 얼마나 잘해줬어요. 아이고, 얼마나 찾다가 못 찾고 이제는 뭐 차에 치여 죽었나 어떻게 죽었나 하고 포기를 했는데 18일만 오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이 상처난 거 단물 뿌려주고 기도해주고 해가지고 상처난 것도 치료해주고 저희는 약 같은 건 안 바르니까 그냥 기도해주고 상처 단물 뿌려주고 그리고 고기 과가지고 금붕어 뭐 잡아서 그냥 과가지고 그 있는 거 옷산 있는 거 잡아가지고 가서 막 먹였더니 나중에 살이 탁 돌렸어요. 근데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이 개가 힘이 18을 연단 받고 나니까 그렇게 강해졌어요. 그리고 주인의 사랑을 알고 어찌하면 좋아요. 사람 너무너무 사람 좋아요. 전에는 싫어가지고 밖으로만 나가려고 하더니 그 연단 받고 오니까 주인을 그렇게 사랑하는, 아, 주인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구나 하는 것도 깨달은 거예요, 걔가. 그리고 그렇게 연단 받고 나니 강해져가지고 동네 개 모든 개를 다 제압해버려요, 그 개가. 그 개만 나타나면 동네 개 다 집으로 들어 나오지도 않아요. 얼마나 강해졌는지. 예, 그래서 걔도 그렇고 우리 사람도 그래서 연단을 받아요. 큰 그릇 안 들고 크게 쓰시려고 하나님이 크게 연단하십니다. 모세 40년, 야곱 20년, 아브라함도 20년 이상, 또 다윗도 10년 그렇게 연단을 받아서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걸 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자녀는 이러한 영혼들이 아니라 중심에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영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영혼들을 자녀로 얻기 위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자유의지에 의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부터 본격적인 인간 경작이 시작되었습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 인간 경작을 잘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영원한 안식처이지요. 근심, 걱정, 눈물, 슬픔, 고통, 이별 등이 있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육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영혼들이 들어가는 곳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또 보이지 않는다 할 수도 없어요. 영의 세계 볼 만큼 만진바 될 만큼 저는 보여드렸으니까요. 기사와 표적 권능과 또 영안이 열려서 보는 많은 것들로 여러분들이 만진바 되도록 영의 세계 또 천국을 만진바 되도록 저는 보여줬고 또 천국과 지옥 이걸 통해 책을 통해서도 보여드렸다 이 말입니다.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국은 가장 낮은 처소일지라도 에덴 동산과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답지요. 그러므로 인간 경작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잘 깨달아 하루하루 더욱 온전히 빛 가운데 살아가므로 영원한 안식처인 천국의 가장 좋은 처소를 침노에 들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란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떤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케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 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 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 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 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았노라, 축복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